여기 드랑켈 초등학교.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4학년 1반 홍다윗입니다. 홍다윗? 네. 얼마 전에 알라딘이라는. 아, 네, 맞아요. 봤어요? 네. 본인한테 세 가지 소원을 묻는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했어요. 가정이, 와.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네. 가정이 행복하려면 친구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하고. 효도해야 하고. 부모님과 같이 자주 말을 해야 하고. 자주 말을 해야 하고. 막 싸우지 말아요. 싸우지 말아요. 말 같은. 네, 맞아요. 두 번째 소원을 빈다면? 두 번째 소원을 빈다면 가정에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저녁에 늦게 들어오시고 할머니는 많이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대화할 그런 상황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엄마한테 그 마음을 담아서 영상 편지. 엄마 많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랑해요. 아, 근데 엄마가 이 영상을 보면 굉장히 기분 좋으실 거예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요즘 따라 맛있는 음식 많이 해줘가지고 고맙습니다.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할머니가 해주시는 거죠? 김치볶음. 김치볶음이 맛있죠. 두 가지 소원 했는데 마지막 하나 혹시? 마지막 하나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원하는. 네, 좋아요. 자,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읽겠습니다. 같이 보면 돼요. 목젖은 무엇 때문에 있을까? 목젖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입 안에 동그란 거 있죠? 입, 여기 입 벌렸을 때 보이는 동그란 거. 그 목젖은 무엇 때문에 있을까? 입니다. 보기 1번, 뚜껑 역할을 하기 위해 음식물이 코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 2번, 목소리를 울리기 위해 떨어서 목소리가 멀리까지 울리도록 한다. 3번, 병을 알리기 위해 감기 걸릴 것 같으면 빨갛게 변해 알려준다. 이 셋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5초 드릴게요. 5, 4, 2번. 2번. 그 안에 있는 목젖이 떨려서 목소리가 멀리 나가는군요. 맞습니까? 네. 과연 2번이 맞을지 선생님도 잘 모르는데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었어요. 음식물이 코로 들어가지 않게 보호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탈락했지만 네. 여기 4개 문화상품권 표지 4개 중에서 2개는 선물이 들어있고요. 2개는 빈 봉투예요. 들어있는 걸 뽑으시면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번호를 이야기해 주시면 만지지 말고 1번, 2번, 3번, 4번? 네네. 1번, 2번, 3번, 4번 중에 제일 문화상품권이 들어있을 법한 친구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3번! 과연 문화상품권이 들어있었어요. 문제는 못 맞췄지만 뽑기를 잘하셔서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선물 받아주시고 박수! 네, 친구 오늘 말했던 소원 세 가지. 가정이 더 평화로워지고 더 대화가 많아지고 또 친구가 공부 더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도하셨죠. 네. 네, 그런 일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인사하고 안녕.